고구마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저는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오십견이 있고 회전 근개 파열이 있어서 오른팔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왼손으로 칼을 눌러서 썰었습니다. 다소 보기에 서툴러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1kg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썰어주세요. 고구마로 김치를 담는 것은 아마도 제가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고구마가 연구 대상입니다. 큐브형 마늘 두 개. 고춧가루 두 수저. 황설탕 한 수저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 미니 양조장으로 한 잔 넣었습니다. 큰 밥숟가락으로 6숟갈 넣으면 됩니다. 참깨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처음에 간을 봤을 때 약간 짭짤해도 나중에 밥이랑 먹었을 때는 짜지 않아요. 썰어놓은 호박 고구마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 바로 양념해서 무쳤습니다. 매실청을 안 넣으려다가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나중에 두 수저를 넣었습니다. 아는 권사님께서 호박 고구마를 주셔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김치를 담았어요. 장해영표 호박 고구마 김치 완성. 고구마가 단단해서 오독오독 맛있어요.